보마 공동 간병인을 쓰는 경우 K사는 만원, S사는 3만원. 근데 공동 간병인 1인 사용 금액이 12만원 나왔으면 3명에서 N분의 1에서 4만원 내야 되잖아요. M사 같은 경우는 13만 5천원, 통 크게 실손 보상으로 보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대상자예요. 일단은 기존에 우리 M사 3년 갱신으로 가입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10년 갱신으로 얼른 변경을 하세요. 물론 기존에 가입한 사람들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하지만 일단은 소멸성이고 무해지보험이다 보니까 3년 갱신을 빨리 10년 갱신으로 바꿔야 나중에 손해율이 덜 들고, 3년이면 10년이면 3번 이제 갱신되잖아요. 보험료가 많이 비싸기 때문에 10년 갱신으로 해서 앞으로 뭐 3-40년 남았다, 두세 번 세네 번 갱신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은 간병인 지원 일단 저 보험왕이 추천하는 이 M사와 그러면은 그 외의 것들 하면 죄송하고요, 11개의 손해보험사, 이 현금으로 주는 보험사와 차이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또 대한민국 사람들 비교를 해야 또 아 보호망이 왜 저렇게 난리 부르스를 치는지 알 수 있겠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호망이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자, 간병인 지원 여부예요. 일단 저 보호망이 추천하는 요 M사는요, 간병인이 지원이 돼요. 현금 없습니다. 물론 간병인이 지원했다가 간병인이 필요 없으면 현금으로 입원일당식으로 보험금을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콜센터로 전화하시면 이 1566-771 M사 콜센터가 1566-771 전화하면요, 여기서 따로 48시간 이내에 전화하면은 간병인이 예약해서 나간다는 거죠. 요즘에 간병인 본인들이 알아서 찾아서 구해야 되는데 하늘의 별 따기, 하늘의 별별별별별 따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매우 힘들다. 자, 타사 같은 경우는 현금 12만원, 요즘에 5년마다 체증형도 있고요, 10%씩 올라가는, 아니면 K사는 15만원씩 주는 데가 있는데 12만원, 15만원, 20만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20-30년 후에 물가상승률이 올라가서 간병인이 인건비가 40만원 되면 나머지 본인 부담금이 25만원, 28만원 납입을 해야 되는데 간병인을 부를 수 있을까요? 차라리 100% M사에도 지원해주고 환자 본인 부담금 없는 요 M사로 가입한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M사에서는 간병인은 콜센터 부르면 바로 나오지만 이 현금 지원되는 데는 간병인이 지원금이 없어요. 그리고 고객이 직접 구해야 되고 사용 후에 청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도 본인이 해야 되고 간병인도 알아서 해야 되고 간병인이 안 나오면 아무래도 큰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내비게이션님께서 얘기하네요. 암 환자도 간병인 가입 가능한 거 아시죠? 이렇게 나왔는데요. 아, 우리 내비게이션님 똑똑하시네요. 암 환자도 간병인 뇌혈관, 심혈관, 아니면 중풍, 정말로 몸이 불편한 사람들도 간병인이 필요로 하는데 요 M사에 3만원, 2만원짜리 저렴한 거 하나만 가입을 하면 나중에 암 환자든 뇌질환 환자든 심장질환 환자든 중풍이든 정말 치매 환자든 간병인을 부르면 보장이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11개 보험사들은 현금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인건비가 20만원, 30만원, 40만원 올라가면 본인 부담금이 많이 발생이 돼서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연세 같은 어르신이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한테 민폐, 피해를 끼쳐야 되기 때문에 간병인을 아파도 부를 수가 없다는 거죠. 자, 두 번째예요. 간호간병 통화 서비스를 만약에 받으면 일당 곱하기 두 배로 지급이 돼요. 만약에 내가 일당 금이 2만원이다 그러면 두 배 곱하면 하루에 4만원까지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열흘 입원하면 어떻게 돼요? 40만원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간병인 사용 현금으로 주는 데는 일당은요 달랑 고작 겨우 2만원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M사가 위인, 여기는 1대0, 밑에는 2대0입니다. 자, 세 번째예요. 공동 간병인을 불렀을 경우에는 실손 보상으로 지금 현재 2022년 간병인 기준으로 인건비가 135,000원 내외로, 135,000원 내외로 보장을, 실손 보상, 실제 손해 본 만큼 실손 보상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현금으로 지원이 된 데는 달랑 고작 겨우 2만원밖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위에서 봐보세요. 여기서 보면 1대0, 여기 보면 2대0, 3대0입니다. 지금 M사가 승이에요. 자, 그러면 네 번째 봐볼까요? 자, 요한병원에 입원했어요. 실손 보상으로 13만 5천,
13만 5천 원 내에서 실손보상으로 일단 보장을 해주던가 아니면 간병인이 따로 지원이 되던가 둘 중에 하나 본인 부담금은 절대 절대 없다는 거죠. 하지만 현금으로 지원이 되는 데는 달랑 고작 겨우 3만원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나머지 10만원이나 9만원은 본인 부담금으로 납입을 해야 된다. 여기도 1번도 적고 2번도 적고 3번도 적고 4번도 적고 지금 4대 빵입니다. 4대 빵. 자, 지원금 한도액은 13만 5천원 M사는 하지만 다른 곳은 12만원 물론 요즘에 나온 데는 15만원짜리도 있지만 요거는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5대 빵이다. 아니 15만원짜리도 뭐 있다고 생각하면 그냥 세모 이거는 둘이 쌤쌤 비겼어요. 5번은 비겼어요. 자, 6번 봐볼까요? 감액기간 M사는 없어요. 첫날부터 지원이 된다는 거죠. 하지만 현금 지원되는 거의 대부분 회사들은요. 1년 미만 시에 50%, 1년이 지나야 100%가 되기 때문에 1년 정도는 막연히 보험료를 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감액기간은 M사가 승. 그러면은 결론은 뭐예요? 여섯 번째는 M사가 이겼기 때문에 M사가 승. 그러면 5대 빵입니다. 5대 빵. 네. 자, 나중에 여섯 번째 봐볼게요. 자, 여섯 번째는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가액 금액만큼 일당이 지급이 돼요. 회사 사정으로 미파견 시에는 13만 5천원 실손보상으로 보장이 된다. 하지만 타사는 보상이 안 된다.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으면 현금의 지원이 없다는 거죠. 사용 일당은요. 하지만 M사는 회사 사정으로 미파견 시에는 13만 5천원 내에서 실손보상으로 보상이 되고 있고요. 사전에 승인이 물론 필수로 있다는 거죠. 여섯 번째로도 M사가 윈. 결론은 1번, 2번, 3번, 4번, 5번은 비겼고 6번 여기는 다 6대빵으로 M사가 승인한 거죠. 승. 자, 그리고 일곱 번째입니다. 간병인 대형업체 헤드림 S&P 아니면 제2의 S케어 아니면 해피더스 대형 간병인 회사와 제휴가 됐기 때문에 1566-7711 M사 콜센터로 48시간 전에 하면 간병인이 지원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금 지원되는 아쉽게도 본인이 알아서 찾아야 되고요. 간병인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일단은 간병인 지원이 되는 M사 같은 경우는요. 만약에 간병인이 했다가 만약에 집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다가 뭐 정말 비싼 도자기나 어떤 가구를 훼손했어요. 그러면 이 대형 세 군데 회사가 있기 때문에 각각 뭐 배상 책임 보험을 가입을 해놨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간병인 하는 간병인 분들 하루에 얼마나 번다고 그분들한테 구상권 청구를 하겠어요. 다 보험회사에서 보험이 의무적으로 배상 책임이 가입이 되었기 때문에 물건 파손 시 아니면은 환자분에게 정말 요즘 간병인이 힘들어서 말 안 되는 경우 정말 말 못하는 우리 환자분들 때리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는 배상 책임으로 인해서 손해배상도 책임을 물 수가 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보는 따로 간병인은 뭐 정말로 간병 뭐 그분들이 정말로 범죄가 있는지 아니면 전과가 있는지 물론 전과가 없으시겠지만 아니면 어떤 실수로 어떤 고의로 폭행이나 아니면 어떤 기물을 파손했다 이럴 때 배상 책임이 가입이 안 되어 있으면 그분들한테 돈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돈을. 그러면은 돈을 달라고 했는데 법적으로 돈이 없다 뭐 진짜 파산신청이다 아니면 배째라 이렇게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M사에는 대형회사 세 군데와 보험, 배상 책임을 가입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중에 무슨 문제가 되어 있어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냐,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것이. 네. 보험료 얼마 안 되는 2, 3만원, 3, 4만원, 이 간병인 보험, 뭐 M사과 하나 가입해보세요. 나중에 정말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치매보험이 아니에요. 자잘한 질병서부터 중대 질병까지 모두 다 보장받을 수 있는 M사의 간병인 보험. 정말 베리 굿이라는 거죠.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